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경홍입니다. 자, 10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ore and more 비교급엔 비교급이죠. 점점 더 많이. 자, 점점 더 많이 저자들인데, 자, who hold graduate professional degrees까지. 아, 대학 졸업. 그다음 박사학위. 자, 박사학위를 가진 여자들은 자, are deciding 결정하는 중이다. 자, to leave 목적어 떠나다. 직장을 떠나는 것을. 자, to become 투부정사 부사죠. 자, stay at home moms는 전업주부가 되기 위하여. 일단 배경 지식이 이거예요. 자, 그다음 순서 문제 좀 내려가서 보시면.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지적하는데, 일단 그러나가 힌트고요. 자, 그러면 전업주부들이 놓는다고 그들 스스로를 위험해. 그들이 잃어버릴 때 그다음 연도인데 이라는 것에. 이거 뭐 일단 나쁜 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좋은 점부터 나와야 되겠죠. 플러스가 나와야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전업주부의 좋은 점 찾아야 됩니다. 자, 더욱이 이제 전업주부들이 결정할 때 돌아가려고 이래. 자, 그들은 아마도 찾는데 더 젊고 재능 있는 여자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그들의 장소를. 자, 더욱이 일단 얘도 마이너스네요. 일단 그 다음 C로 플러스부터 찾으십시다 우리. 자, 그래서 사실상 25%의 그들이 그들 우리가 찾고 있던 전업주부죠. 자, are now 지금 집에 있는데 아이와 함께.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네요. 여기 1번이네요. 자, in fact 사실상 22%의 전업주부들은 are now 지금 집에 있는데 아이들과 함께. 자, instead of ing 대신에 그냥 명사 죠 그는 대신은 사무실 대신에. 자, 그래서 긍정 요소 나오죠. 자, 많은 사람들은 praise예요. 칭찬 하는데 이러한 엄마들. 자, for는 대하여의 뜻이에요. 여기서 about의 뜻으로. 자, 그러면은 put their child before요. put before요. 자, 그러면 놓는데 앞에 놓는다 하면은 뭐를 앞에 놓아요? 아이를 앞에 놓죠. 그러면은 우선한다. 자, 우선하는 거에 대해 칭찬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paycheck 뭐보다 봉급 혹은 명성. 자, 그럼 봉급이나 돈 명성보다 아이를 먼저 앞으로 놓는 거 우선시하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해. 플러스 나왔네요. 이제 그 다음 이제 순서 찾아보면 되겠죠. 자, 어느 게 맞는지는. 자, 그러나 이거 갑자기 지금 1로 들어가는 게 안 되죠. 이게 맞겠죠 이게. 자, 그래서 A로 들어갔어. 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저 포인트아웃은 지적. 저 포인트아웃 지적하는데 뭐 말을 한단 말이죠. 자, 대접속사. 자, 전업주부들이 자, 푼 놓는다고. 자, 그들 스스로를 재기대명사 어법 주의하시고요. 지가 지 스스로 위험에 빠지게 된다. 자, at risk에. 자, 왜 어때? 이 전업주부가 잃어버릴 때. 자, 모든 시간이죠. 이래서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을 잃어버릴 때. 자, 만약 그들이 get divorce 하면은 이혼 한다면. 그래서 문제점을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좋은 점도 있지만 이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자, 그들은 will lack 에서도 빈칸 내기 문제를 쓸 수 있어요. 이런 거 부족한데 aboundness 해놓고 부족하죠. 경험인데 어떤 경험? 그래서 대생략되고 they might need might 조동사 동사 원형 또 need to revive 동사 원형. 자, their career and earn a living are. 자, 어떤 경험이냐면 그들이 아마도 필요하는데 revive 회복시키다. 자, 회복시키는데 그들의 경력을. 그리고 earn a living. earn a living은 돈을 벌 때 필요한 경험이 부족하게 된다. 애만 보다 보니까. 자, 이제 마이너스 1번이고요 얘가. 자, 얘가 마이너스 2번으로 나오겠죠. 자, 더욱이. 자,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빈칸 문제 굉장히 좋죠. 하나 둘 셋 아름답습니다. 또 순서가. 자, 더욱이. 자, when staying on mommy 그러면은 전업주부가 결정할 때 돌아가려고. to는 전치사예요 여기서. 자, 어디로라는 뜻이겠죠. 자, 직장으로. 자, 그들은 아마도 발견하는데. 자, that 어리고 talented 과거분사예요. 얘는 의미 수식해집니다. 또 의미는 또 대문자로 되어 있네요. 자, 재능 있는 어린 여자애들이. 자, have taken 취해왔다고 그들의 장소들을. 그러니까 뭐 이미 취했다. 아, 완료보다 뭐 결국 완료가 더 낫겠네요. 완료 용법으로 뭐 해석해 보겠습니다. 현재 완료. 그래서 또 몇 살이야?
너 이렇게 건방져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여자들은 자기보다 나이 어린 여자 상사가 위에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남자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남자들은 잘 견뎌냅니다. 비굴해서 자식들 때문에. 자 클리어리 자 분명하게 자 choosing to stay with kids까지 또 동명사가 주어져. 아, 네. 방금 전에 한 말은 취소하겠습니다. 또 괜히 또 일베라 이런 뭐 이런 거 남성 위주다 이런 말 아닙니다. 이거 남자들이 둔하다는 뜻이었어요. 자, choosing to stay with kids 동명사 주어로 아이들과 함께 집에 머무르려고 결정하는 것은 자, has some risks 몇몇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문제 제기하는 거죠. 엄마들의 숭고한 희생 정신도 있지만 노후를 좀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빠들이 양육비 안 주는 아빠들이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이다. 라는 그건 내 말이고 여튼 그건 소재 아닙니다. 그래서 윗글에 그냥 소재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역주부의 애환. 자 오타가 나왔고 다시 한번 전업으로 수정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역주부의 애환.